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당시에는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다운로드라는 데만 2시간씩 걸리곤 했죠. 집에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비율은 약 72%였지만 전 세계 인터넷 이용 비율은 약 17%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아프리카는 2.1%였습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혹여나 알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또한 잘 갖춰지지 않았죠. 어쩌면 이들은 컴퓨터를 동화책에서나 등장하는 미래의 물건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네크로폰테.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해 100달러의 노트북을 개발한 MIT 소속 공학자입니다. 오지의 아이들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비영리 프로젝트로 전 세계 300만 대가 넘는 컴퓨터가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은 이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One laptop per child 안 나오네요. 따로 파는 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배송은 힘들 것 같고 해외 배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못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홈페이지가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전달해주는 그 프로젝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도네이트밖에 없어요. 월말을 기부할 수 있게만 나와있지 따로 판매를 하는 것 같진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구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베이? 이베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찾았다. 저는 이베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서 28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자 여러분, 이 박스 안에는 앞서 설명했던 100달러짜리 노트북이 들어있습니다. 그 네이버 노트북 친 다음에 최저가 탁 나열을 하면은 제일 싼 게 30만원이에요. 30만원 제일 싼 노트북보다 3배나 저렴한 100달러짜리 노트북이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박스 한번 열어서 노트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노트북인가 보다. 일단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크레파스 아니고요. 이게 그 노트북인데요.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있고 좀 확실히 굉장히 편리해 보여요. 일단 외관은 이렇고요. 여러분 아마 외관이 그렇게 궁금하진 않을 거예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내부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열리지? 아! 열었습니다. 와, 노트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이 자판들 보면은 제 엄지손가락 하나가 키보드 6개를 누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확실히 어린이를 위한 노트북인 것 같고요. 키보드 보면은 이 돋보기는 아마 검색인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와이파이인가? 와이파이도 되나 보는데요? 컴퓨터 한번 켜볼게요. 충전을 안 해놨구나 이거를.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노트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깔깔. 오!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요. 오!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건 2005년이고 노트북이 처음 보급된 건 2007년입니다. 따라서 노트북이 만들어진 시기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노트북을 켰을 때 로딩 창에서만 약 3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LTE가 일상인 저에게 이 컴퓨터는 슈퍼 똥컴이었습니다. 옛날 컴퓨터란 이유도 있지만 100달러라는 가격을 정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맞춰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드디스크 대신에 적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했고 개방형 OS인 리눅스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노트북 평균 가격이 1000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이 느리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보기는 어려운데 기능 하나씩 볼게요. 인터넷, 계산기, 채팅, 시간
시간, 그 다음에 책, 게임 같은데요. 그 다음 나머지는 미로게임, 뭐 테트리스, 달의 활동, 뮤직 키보드, 페인트 액티비티, TP 액티비티. 이게 뭐지?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기능들을 제쳐두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은 바로 인터넷 검색입니다. 검색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 또한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와이파이를 연결한 후 인터넷 검색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 커넥됐다. 이제 IP 타임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해보겠습니다. 자. 오! 되네요? 유튜브 지금 검색했는데 와우, 야 이거 인터넷 된다. 와, 이건 학생들도 사가지고 쓸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확실히 느리긴 한데 인터넷이 되긴 돼요. 야, 네 여러분, 이 10만원짜리 노트북으로 유튜브가 들어가집니다. 검색도 지금 안 돼요. 렉이 걸려가지고 검색도 안 돼요. 오,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데요? 비록 영상 재생은 많이 버겁지만 검색을 하거나 이미지를 보는 정도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단돈 10만원으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0만원이란 가격이 누군가에겐 작은 금액이 아니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잘 이용되지 못했죠. 게임이나 야한 사진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이나 물, 전기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왜 굳이 교육을 지원해줘야 할까요? 이는 빈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식량을 지원해주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만 하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에 그칩니다. 그 이유는요? 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식량, 식수와 같이 교육도 어쩌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죠. 니콜라스 네그로폰데 교수는 그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